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워낙 잘 알려진 본문인 만큼 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빈칸이 많아요. 말하자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맥도 때로는 매끄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뭘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을까? 본문을 좇아서 오늘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오늘은 본문 자체로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은 정확하게 1절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말은 검증하시려고 그 뜻입니다. 검증하시려고. 가끔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테스트에 딱 얹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목적은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떤 시험일까? 그리고 과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시험에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못 됐습니까?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닥쳐진 시련 시험도 결국 우리의 의지나 믿음의 수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견인하시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견인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시험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예, 번제로 드리라. 이게 참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사랑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등장하죠? 사랑하는 누굽니까? 독자 이삭.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사랑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 현장이고,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들을 인신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금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여기 2절에서 그 힌트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뭐에 대한 테스트입니까? 사랑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 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늙음하게 정말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초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필 왜 그것을 성경에도 그 많은 인신 재물의 방법으로 그 테스트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통과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인신제사의 방법은 당시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관행처럼 되어오던, 아브람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가나안의 기본적인 원주민들은 이미 이런 관행을 실제 행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 민족의 불온한 인신제물의 방식을 슬쩍 빌려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제물도 드리는데 그런 방식을 슬쩍 차용해서 그렇게 너도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어떠세요?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데 매우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이쪽은 지금 왜 자연스럽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규나 비명 한마디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말 사실이에요? 아, 이 아들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인신제물의 방식으로 내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치우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미스테리가,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안 해요. 침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수상한 삭제된 장면이 하나 있을 법해요. 아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태 같은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는 길목인데 아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질문도 없이, 뭐 질문했다고 너 정신 나갔냐, 어디다 대고 질문이야,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좀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너무 어미한 주의 말씀으로만 대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철저히 종교적 관점에서의 시각이지.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서 종들이 나오고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종이라는 말이 나아르입니다. 나아르.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아들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나아르.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이중적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모델로도 등장을 하면서 아들의 역할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종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종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 담아진 이미지가 장차 어떤 그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는 우리가 결론쯤에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4절을 볼까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산 아래까지 며칠 길이 걸렸습니까? 예. 이 3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 해석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인 3일이라도 이 3일이라는 숫자 속에는 지독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금쪽 같은 정말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이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 3일 길이에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목적이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종들, 아이 똑같이 나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해석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담백하게 본문 자체만 놓고 지나갑시다. 그런데 어쨌든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들과 아버지만 이제 단독으로 길을 갑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지우고, 그렇죠, 이삭에게 지우고. 자,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하나 풀어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이 이삭이 지고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될 등에 짊어진 번제에 쓰여질 나무와 기구들은 복수의 종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목에 이삭이 혼자서 지고 가파른 산을 올라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만 손에 들었는가 하면 불과 칼입니다. 볼까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더니 이걸로 봐서 일단 학자들마다 이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많이 추정을 하는데 제가 어떤 학자는 37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태도 자체가. 근데 어쨌든 성경의 그림만 딱 봐도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성화 그림을 여러 개 이렇게 보면 어린 초등학생 정도 몸집을 한 이삭이 그 제단에 얹어진 그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청년 이상입니다. 한참 기운이 펄펄했을 물이 오른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산을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연령대를 대충이라도 밝히는 게
왜 중요할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삭이 침묵을 깹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침묵을 깨고 물었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다 왔는데. 도착했으면 거기 뭐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번제 쓸 나무를 혼자 도구와 함께 지고 올라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 감추어 있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번제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좀 들어보십시오. 7절,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사실은 시험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정서적, 감정적 위기 앞에서도 실질적인 아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 위기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인식세계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질이 사랑에 대한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제가 그 우리 장흥 통영 선교 가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첫사랑은 되게 실패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왜 첫사랑은 되게 실패하죠? 뭐 남편들이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다 굴한 거 아시죠?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줄 알고 또 사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첫사랑은 실패합니다. 이유는 첫사랑을 할 나이는 그 사랑을 감당할 실력이 되는 나이입니까? 안 되는 나이입니까? 실력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숭고한 가치도 잘 모르고 그저 열정 하나로 서로 사랑했다가 양보하는 훈련도 못 받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저 여자 서로 배반당하고 실현당하고 채이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겪어봐야 뭐가 만들어지죠? 용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쫓아다니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도 남이 나라 왕실에 팔아버릴 뻔했잖아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얼마나 인생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일일이 견인하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용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시련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허락하실 때는 내 신앙에 자꾸 눈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눈금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누구의 서사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또 함께 나아가서 야 할라크라는 말을 써요. 걸어가다 함께 걷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그 니체가 쓴 글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좀 거꾸로 해야 되겠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차짓 휴머니즘이 신앙의 기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에요.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폐위가 됐나요? 사울이 헤렘법을 지켰어요. 다 잔인하게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에 쓰려고 뭘 남겼어요? 짐승 몇 마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핑계를 누구에게 댑니까? 백성이. 이게 아담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고백, 그 신앙. 9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어요. 이 대목 때문입니다. 조금 전 대충이라도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요? 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오를 정도로 건강한 청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청년이 아버지 치매 걸리셨어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버텼거나 난 못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신 거지 나하고 언제 의논이라도 해봤어요? 라든지 하면 이 결박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누구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이삭의 순종에도 함께 순종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예표를 보냐 하면 십자가의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그 갈보리 언덕에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치고
언덕을 가파르게 오르셨던 어린 양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떤 심정으로 보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침묵도 깊은 소통의 수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침묵은 소통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소통의 수단이에요. 저는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을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인공의 아내가 밤일을 나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폐병에 걸려 있어요. 매일 저녁에 아내는 문남자들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화장을 고칩니다. 화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작가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요. 오늘도 아내는 경대 앞에 앉았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다. 담담하게 내려가는데 그 깊은 고통이 그 담담함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장면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마치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절규를 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마음이 반영된 거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구절을 보시면 아들은 결박이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여기에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자, 칼을 어떻게 돼서 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여기에 사용된 칼이라는 말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9장을 띄워주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게 열두 토막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예요. 레위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첩을 열두 토막 내서 자기 동료 지파들에게 지난밤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사인으로 보내는 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여기서 사용된 칼의 의미는 인간의 잔악과 죄악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잘 표현한 도구가 여기 사용된 칼이라는 의미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잠언서 30장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장검, 군도,
여기다 칼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뭘 해요?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적어도 칼을 가진 자는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도움을 주고 함께 해줘야 될 약자들을 더 악하게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는 도구로 그 권력과 힘을 씁니다. 칼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잡을 이 칼이 묘사된 이 언어는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불능의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를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결박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재물을 놓고 각을 뜨기, 잡으려고 각을 뜨기 위해서는 위에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른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스토리는 다 끝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체적인 총주제가 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가가 시험의 총주제였습니다.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 눈금을 드러낸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결론적으로 몇 절을 봐야 되냐 하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검증하신 이유는 우리는 처음에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랑의 실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견인해 오시면서 이제 사랑이 제대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주신 게 뭐죠? 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에요. 근데 약속하실 때 바로 이따 먹으라고 단박에 주지 않아요. 왜? 그때는 아직 이 사랑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줘봐야 이 복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강아지 눈도 안 뜬 시기였는데 그 복 줘봐야 다 말아먹고 그 복의 의미다옵게 제대로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안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간의 수많은 곡절과 과오와 넘어짐과 눈물과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알았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좌절하고 고향에 낙향한 베드로를 추적하셔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따지셨나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물으셨나요? 너 나 사랑하니? 아직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냐면, 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도 물론 복을 받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흘러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생긴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3.1교회가 그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다면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공간을 기적적으로 뜻밖의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자세한 설명은 오늘 4시 반 재직회에서 미주알 고주알 섬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7층짜리 8층짜리 두 동을 브릿지되어 있는 건물을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재직회 나오세요. 재직회. 자, 그런데 그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공간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신 공간을 넘어서야 돼요. 그 공간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 청파동에 자리한 우리 3.1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미셔널 처치의 메카가 될 것인가. 보내어지는 공간으로, 준비되는 공간으로 주변에 보니까요, 인터넷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초등학교, 또 그 주변에 지금 청년주택이 병풍처럼 둘러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대, 젊은 어린 세대부터 전 세대가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할렐루야, 네? 그런 공간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우리에게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역사의 언덕을 넘어 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새로운 70주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